당신의 작품은 재능이 있고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하군요. 소묘를 뛰어나게 잘 그리는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젊은 여인은 자신의 전시회에서 어느 평론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내 그림에 깊이가 부족하다고? 평론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젊은 여인은 그의 말을 쉽게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틀 후 신문에 그 평론가의 비평이 실렸다. 그 젊은 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작품들은 첫눈에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여인은 자신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골똘히 생각했다. 자신이 그렸던 모든 것들을 전부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작품을 보고 뛰어나다 칭찬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의 깊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뭐랄까 나쁘지는 않은데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은 후 그녀는 전혀 그림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이 생각은 그녀를 잠식해 갔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려보려 붓을 들었지만 고작 줄 하나도 긋지 못하고 온몸을 떨며 붓을 물감통에 집어넣을 수조차 없었다. 그래 맞아. 나는 깊이가 없어. 그녀는 다른 그림을 찾아보면 좀 나을까 싶어 미술 서적을 세심히 보고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했다. 그렇게 화랑과 박물관을 두루 돌아다니며 깊이를 찾아 헤맸다. 여기서 가장 깊이 있는 책을 주세요. 저 실례지만 이 그림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점점 이상해져 갔다. 그리고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못했다. 미술품 상인이 그녀에게 그림 몇 장을 청했을 때도 날 내버려 두세요. 나는 깊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녀는 밖으로 외출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방문도 받지 않았다. 외모는 피폐해져 갔으며 옷차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다. 한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던 젊은 여인은 순식간에 영락하고 만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전부 구멍내고 갈기갈기 찢었다. 그러고는 텔레비전 방송탑으로 올라가 139m 아래로 뛰어내렸다. 스캔들을 보도하는 대중지들은 젊은 여인의 자살 사건에 앞다투어 덤벼들었다. 한때 전도 양양했고 미모도 뛰어났던 화가의 이야기는 보도할 가치가 아주 높다는 이유로. 앞서 젊은 여인의 그림을 보고 깊이가 없다고 말했던 평론가는 그녀의 죽음 후 그의 논평을 180도 뒤집는 글을 기고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을 다 같이 지켜보아야 한다니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건이다. 소박하게 보이는 그녀의 초기 작품들에서 이미 충격적 분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듦과 동시에 지극히 감정적이고 분명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의 강요를. 파트리크 지스켄트의 깊이의 강요는 매우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그의 대표작인 존 머시 이야기 향수만큼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에 괴로워하던 한 화가가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고 그로써 작품은 그 깊이를 역설적으로 획득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비평가와 예술가의 구도가 다소 도식적이고 캐릭터도 평면적인 부분이 있는 소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의미를 곱씹어 볼 만한 소설입니다. 우선은 작가가 비극적으로 생을 막 가만한 예술가를 왜 젊은 여인을 등장시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교는 있지만 깊이가 없다고 평가받는, 즉 능력은 뛰어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식의 논평은 왜 여성에게 유독 자주 붙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찬사가 주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은 독하다는 수식을 획득하곤 하는데요.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사생활, 외모, 스캔들, 가십
이런 것들에 대중들이 더 골몰하는 모습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깊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작품 속 화가는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또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도 깊이라는 것을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화가의 죽음을 계기로 그제야 깊이를 발견하는 비평가의 모순처럼 깊이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깊이는 모두 다를 것이고 또 그것은 각각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깊이 팔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풍부하게 읽어낸다 정도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의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작품은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가는 모름지기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또 금기를 부수면서 모종의 광기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비범하고 문제적인 삶을 살았던 예술가를 더욱 추앙해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점인지,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 깊이가 만들어져 온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예술가의 윤리적 태도 또 정치적 올바름 등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재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깊이의 강요는 고작 6쪽짜리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이를 둘러싼 구조에 관해서 매우 풍부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 파트리크 지스킨트가 1995년에 발간한 소설집에 실려 있는데요. 책의 원래 제목이 세 편의 이야기와 한 편의 에세이입니다. 함께 실려 있는 작품들도 길지 않은 분량이면서 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더불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